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추석 연휴 끝난 첫 최고위원회입니다. 국민들께서 가감없이 전해주시는 민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 독주, 오만, 불통으로 정치와 국격이 무너지고 무능감을 책임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정부 여당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낡은 이념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에 국민의 절망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아직 흔쾌히 마음을 주기 어렵다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기대와 격려가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겸손하고 절실하게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 기대고 신뢰할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추석 민심 앞에 겸허한 자세로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에서 최고위를 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민심도 강서에 결집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가 아닙니다.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강서 구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의원은 상대 후보와 비교가 되지 않은 능력과 인품,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강서 구민들께서도 우리 진교훈 후보의 진면목을 알아보시고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강서 사람 진교훈 후보와 함께 강서를 책임지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미래 항공 전략 산업단지 개발로 강서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안전, 안심, 민생, 구청장 진교훈 후보와 함께 강서를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부터 10월 7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 관내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투표해야 능력있고 흠없는 후보가 구청장이 됩니다. 신분증 가지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셔서 강서의 자존심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4 남북정상회담 1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통일부 정책보좌관으로서 준비했던 것이 14 정상회담이었습니다. 14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상호 존중을 통한 화해와 협력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한 뜻깊은 선언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결의의 염원으로 한 걸음씩 내딛었던 평화와 공전의 걸음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이어날 위기의 정신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남북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대립과 대결 일변도 태도로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낡은 냉전적 사고로 어렵게 쌓아올린 한반도 평화 노력을 한순간에 허물고 긴장과 위기를 불러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평화를 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갈등과 대립,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대화의 길을 내고 평화와 공전의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14 공동선언 1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남북 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도 핵무력 정책 헌법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공정과 평화를 함께 모색하는 데 나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